주택 밀집지나 쪽방촌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힘든 지역의 담장 등에 소화기가 설치된 걸 본 적 있으실 텐데요. 이를 보이는 소화기라고 하는데 이 소화기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.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다세대 주택 1층 주차장 상자 더미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. 화재를 발견한 행인이 즉시 소화기로 불을 꺼 다행히도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. 주택 담장에 설치돼 있던 보이는 소화기 덕분에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했습니다. 고지대 주택가 밀집지나 쪽방촌,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해온 보이는 소화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. 2015년 시행 이후 3년간 64건의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등 매년 활용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. 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산 피해를 예산 대비 575%, 38억여 원이나 줄이는 효과도 봤습니다.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소방차 도착 전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 초기에 진압 또는 대형 화재로의 확대를 방지한 사례입니다. 이에 따라 지금까지 2만여 대를 설치한 서울시는 내년부터 1만 대를 추가합니다. 이번에는 한 단계 진화한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를 선보입니다. 설치 장소는 노점상과 소규모 점포 밀집지, 다중 운집 공공장소, 고시원 학원 밀집지입니다. 서울시는 아울러 법으로 의무화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YTN 근호진입니다.